반갑습니다. 브이로그 보셨다시피 하와이 다녀왔잖아요. 하와이 하면 또 이게 쇼핑의 천국 아닐까. 뭐 그냥 오지 않았겠죠. 다 쓸어오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오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박싱 할 정도는 갖고 왔다. 뭐 언박싱이라고 하기는 좀 많아. 저는 오늘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하와이 보따리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 정도야.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사실은 모아온 거야. 무조건 하와이 여행을 가실 때는 캐리어는 여분으로 더 챙겨가서 올 때는 그 캐리어를 가득 담아 오는 걸로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죠? 팬디야 팬디. 제가 들렸던 할인샵이 있었어요. 로스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지우 운동화랄지 뭐 요런 아이템들은 다 그쪽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걸 되게 있잖아 마트에 선글라스 같은 걸 이렇게 쭉 걸어놓고 되게 철장 같은 진열대에 있잖아. 진짜 이게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집었는데 팬디야! 나중에 이렇게 케이스까지 넣어주더라고. 너무 귀엽죠? 요거는 저는 이제 선글라스로 이거를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글라스로 좀 쓰고 싶어가지고 요 테만 좀 사온 거예요. 이게 되게 짙은 네이비에 요런 블루하고 레드가 이렇게 착 섞여 있으니까 캐주얼 룩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봄에 또 여름에 청바지 입고 이럴 때 유긴하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 99달러?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조금 더 주고 산 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요거 사고 났더니 가죽 케이스에다가 품질 보증서에다가 안경 닦는 것까지 해서 요 구성품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안 데려올 수 없었던 이거 정말 올 봄, 여름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요 지금 하이탑 운동화를 사실 한국에서부터 저는 이걸 로고 시키고 싶었어요. 특히 뭐 조던 이런 거나 이런 하이탑 운동화는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트렌디한 거 아니면 뭐 콜라보가 됐다, 피기템이다 이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한 4만 원도 채 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가 다 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지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안 사옵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안 갖고 올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제일 제값 주고 사기 돈 아까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 어그가 아닐지. 사시사철 신는 신발이 아니잖아요. 겨울철 아니면 뭐 가을에 캠핑 같은 데 갈 때 조금 챙겨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한 3만 5천 원 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담아왔던 정말 전쟁 같았던 눈치 보여서 지우 아빠 거 하나 사왔어요. 이거 지금 로스에서 44.99달러 휴마? 엉! 이거 사실 남자 운동화 또 선뜻 또 사기에는 제 마음에 드는 것도 가격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못 사고 있어서 부담 없이 떼타도 티 안 나는 이런 컬러로 기분 좋게 하나 사줬죠. 로스라는 데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대형 창고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국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데 미국 브랜드들 너무 많았거든요. 꼭 그런 것들 잊지 말고 득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와이 가실 때 후지, 쪼리, 슬리퍼 이런 거 노노노노 챙겨가지 마세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름 가장 하와이스러운 걸로 샀어요. 사실 한국에서 사서 신었었으면 안 골랐을 것 같아. 하와이 느낌 감성 가득 실면서 프린트 있는 녀석 그냥 멋으로 신었어요. 그리고 지우 거를 제가 정말 절대 안 사준 게 반짝이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이 기분에서 제가 타협을 했던 이 정도 반짝이를 내가 허용하겠다 요런 오브제들을 거기서 사가지고 하와이 느낌 감성 가득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런 거는 짐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시고 거기서 해결하시자. 더운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얇고 여름스러운 것만 파는 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요게 지금 안에 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면 양말보다도 더 띡한 진짜 도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소정의 선물하는 느낌으로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폭풍 쇼핑을 하게 했던 샵이 프리피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샵인데 거기서 정말 제 스타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1등이 저는 이거예요. 사이즈 되게 큰 블랙핏이야.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100% 꿀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제값 주고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만 원, 18만 원 정도짜리였는데 이때 가가지고 산 가격이 7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죠.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얘를 갖고 왔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앤트로폴로지인가? 여기가 패브릭, 가구, 식기, 주방, 생활소품하고 다 같이 파는 브랜드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세일하고 가격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건 무조건 내가 안고라도 간다 해가지고 이걸 욕심내서 갖고 와서 사고 보니까 아 거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또 예쁜 게 많이 보이더라. 되게 득템했다. 너무 잘 썼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백이고요. 이거는 사실 집에서 입는 홈웨어인데 이런 거는 입어보지 않아도 보는 순간 내 거다! 아니 알고 사이즈만 딱 보고 산 건데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요거는 사이즈 제가 XS몰 입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기럭지가 길어. 원래는 요게 요렇게 떨어지겠죠? 키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덮어보면 상관없어요. 저처럼 유심한 머스럼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건 100% 띄지 싶었고 사실 제가 이제 요렇게 같이 집에서 입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로브예요. 요거는 이제 프리사이즈로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수술 장식이 너무 멋스러운 거야. 이게 제가 집에서 많이 이렇게 입고 아니면 어디 리조트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수영복 위에다가 이걸 걸쳐 입은들 어떤 이런 무드? 분위기가 필요한 그 어느 장소에서도 되게 개성 살려서 입고 있긴 되게 괜찮지 않나. 78불 정도 주고 샀는데 멋스럽지 않나요? 예쁘죠? 만지는 순간 캐시미어인가? 하고서 안에를 딱 뒤집어서 봤는데 캐시미어 100이야. 가격은 너무 착해서 안 데리고 올 수 없었던 녀석이에요. 요런 것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주고 산 건데 요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얇고 살짝 비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텁텁해 보이거나 무거워 보이거나 막 그런 느낌 없이 아주 가볍고 포근하지만 적당한 보온성과 세련미를 다 가질 수 있었던 맨투맨을 굉장히 애정하는 저로서 이 녀석이 되게 저한테는 패턴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서 이 녀석을 또 데리고 왔어요. 약간 이런 뭐랄까 피그먼트 워싱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 피그먼트 워싱의 느낌을 과감히 아주 러프하게 잘 살린 옷인데 조이지 않는 밑단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밑에를 얼마든지 레이어드해서 스커트든 원피스든 바지든 뭐 아주 박시한 셔츠 위에든 이런 건 정말 무엇하고도 다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안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바지는 정말 템을 하는 건데 세일이 한창 주행이었기 때문에 뭐 사이즈 무시하고 완전 뒤죽박죽 걸려있는 사이에서 이 색깔이 뭐지하고 딱 잡고 뺐는데 어머 백이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백이 짠 예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코랄빛이 도는 이 컬러감이 약간 워싱이 굉장히 많이 입어서 바란 듯한 느낌하고 이 원단하고 컬러가 완전 선박자가 맞았는데 정대표 하면 떠오르는 이 백이어서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계절도 계절이지만 어디든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소재, 핏, 디자인 이런 건 진짜 저 너무 마음에 드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아껴 입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이 가방 여러분 돈 주고 팔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쇼핑백이에요. 저 이거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늘 쇼핑백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갈증이 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우리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걸 사실 너무 고맙게도 제가 많이 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챙겨주셨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봐도 정말 예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코디에도 손색이 없지 않아요? 득템을 한 것도 득템했지만 상품을 담아주는 이 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고마워요. 잘 있죠?
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브랜드예요. 바나나 리퍼블릭. 옛날에 진짜 90년대에 약간 우리나라에서 조금 풍미했던. 근데 하와이에는 의외로 이 샵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서구형 체형들한테는 아마 이 브랜드가 되게 잘 맞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사이즈를 라지로 샀습니다. 그냥 박시하게 입어야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거기서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입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썰렁해서 일교차 때문에 아침 아니면은 완전 늦은 저녁 이럴 때는 걸치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하나 그냥 이렇게 툭 입은 느낌도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가볍고 따뜻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런 옷들 특징들을 보면은 사이즈가 다 달라요. 바지는 뭐 X스몰이었다가 어떤 건 미듐이었다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얘도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무조건 입어보셔라. 특히 외국에서 쇼핑을 하실 때는 사이즈를 조금 무시하시는 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입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는 수영복 위에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녔어요. 햇볕이 너무 따가웠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물 밖에 나왔을 때 썰렁할 때 그리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또 너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때 무조건 목에 걸치고 갔다가 그 안에서 또 입었다가 물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고 또 한국에서 지금 잘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녀석들은 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녀석인데 쪼리 사러 갔던 그 쇼핑몰 안에 요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요거에다가 데님 입고 숄 두르고 밥 먹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이런 실용지 아닌데서 제가 이걸 언제 사 입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져 있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딱 접혀져 있는데 그거를 또 집어냈지. 집어서 이렇게 펼쳐봤더니 세상에 너무 색깔이 예쁜 거야. 근데 제가 이런 패브릭을 참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용도가 너무 다양해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위에 올려가지고 수영복 입고 원피스처럼 만들어서 입으셔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거를 햇볕 가리개용으로 파라솔에다가 찝어가지고 너무 잘 썼어. 왜냐면 저 멀리에서 그 수많은 파라솔 중에 한 방에 찾아다닐 수 있었다는 이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바지 색깔하고도 저 너무 어울리잖아요. 그냥 탑 하나 입고 이런 거 그냥 걸치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저는 이 녀석을 안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5만원 이상은 주고 샀어요. 이거는 잘 산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이걸 또 발견했지. 한국에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거나 잔디밭이 있는 어딘가를 놀러 갈 때 아 이렇게 돗자리를 피는 건 좋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다들 뻔해. 뭔지 알지? 그래서 캠핑을 가거나 뭐 이렇게 돗자리를 피고 앉았을 때 돗자리 위에 한 겹 더 까는 용도로 이거 사실은 뭐 어떻게든 쓰셔도 상관없어요. 소파에다가 덮어두셔도 상관없고 벽에다 걸어두셔도 좋고 다 용도가 좋지만 저는 철저하게 돗자리 용으로 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소재감이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밀릴 것 같지도 않아. 제 기억으로 이것도 한 8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색감도 그렇고 패턴 그렇고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거는 솔직히 평생템이죠. 저는 이거 한 30년 쓰려고요. 그 돈 줬으면 30년 써야죠. 그죠?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담겨있고 의미 부여하고 샀던 녀석들이 자꾸 눈앞에 있으니까 마치 다시 여행에 간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너무 자랑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미안해요. 다소 달러값이 비싸서 비록 명품 하나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명품 부럽지 않은 아주 훈훈하고 만족스러운 완벽한 쇼핑이었다. 자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여행을 기획해서 다른 걸 또 펼쳐보이고 싶네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